위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고 모얀 나무 아래서 가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대놓고 오이 훔치고 자두 훔치고 나서는 국민들한테 신발 고쳐신 것이다, 가끈 다시맨 거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수준입니다.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하나 둘씩 진실은 저는 밝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새벽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오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링크 피의 운영보고서 급조 의혹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정말 뻔뻔스럽게 그 급조된 운영보고서를 흔들면서 기자간담회에서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조국 부부 지시에 의해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부터 보관까지 한 것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고맙다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덜미가 잡히고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공보지침의 변경에 의하면 결국은 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밝혀집니다.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서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수사에 개입하겠다, 수사를 차단하겠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일을 한다. 이것도 결국 이 공보지침 변경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권은 조직적으로 지금 이제 조국 구하기를 넘은 3라운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보니까 동양대 사건에서는 난데없이 언론인 운운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더니 어제는 가족 인질극 하면서 본질을 비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심을 고려해서 소신 발언한 여당 의원한테는 잘못했다, 화가 났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치허로 그만 국민을 선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을 선동과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사악하고 오만한 이러한 선동에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민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국 물타기에 온갖 그 저급한 물타기로 급급하더니 이제 민생마저 조국 물타기로 사용합니까? 가장 저열한 물타기입니다. 조국 사태를 바로 잡으면 그것만큼 빠른 민생 회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민생 다 망쳐놓고 지금 와서 민생마저 조국 구하기 물타기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정기국회 시작하면 조국 국감부터 해서 이 조국 문제를 바로 잡는 데에 저희의 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국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기국회에서 저희 당 의원들께서 정말 가열찬 투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헌정사상 불행한 역사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다 보니 그 이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시키는 일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당층이 늘어난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여기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더욱 개혁과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지지를 모두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국회에 있어서의 개혁과 혁신, 저희가 상임위, 국감, 그리고 예산 이런 정기국회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의원들의 이 사활을 건 정기국회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 그 무당층을 자유한국당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흡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쪽 정부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남쪽 정부 운운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과하고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다음 주에 이제 방미해서 유엔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스탠스, 또다시 가서 북한의 평화 의지, 비핵화 의지 이런 걸 운운한다면 이제 미북 패싱에 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패싱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